진짜 머리 뜬카다는데. 아이고. 어울리지 않아요? 왜 한 번만 입어서. 맞아요, 맞아요. 사진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해요. 안녕하세요, 소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히든카드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소통할 때 쓰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일단 비퍼, 유니버스, 브이라이브, 다음카페, 카메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비퍼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녹음해서 우리 히든카드가 들을 수 있게끔 보내는 그런 어플이고, 카메오는 우리 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줘요. 뭐 생일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 너무 힘든데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하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영상을 찍어서 우리 팬분들한테 보내줘요. 카메오에서 카메오 콜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스케줄을 잡아놔요. 그러면 이제 그 스케줄이 공유가 되는데, 히든카드가 와가지고 저랑 영상통화를 2분, 3분 정도 합니다. 브이라이브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생방송 라이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고 싶거나 뭐 노래 불러주고 싶거나 이럴 때 켜서 소통하는 어플이고요. 유니버스는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팬들만 할 수 있는 SNS예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우리 팬들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SNS인데, 실시간으로 카톡처럼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뭐 SNS 글 올리는 것처럼 제가 점심 메뉴 추천도 받기도 하고, 오늘은 뭐 했는지 막 시시콜콜 다 얘기도 하고, 예쁜 사진을 올려가지고 팬분들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카페인데요. 다음 카페는 거의 맨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저는 다섯 가지를 통해서 히든카드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팬분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자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공연을 한다거나 팬사인회를 한다거나 이러면 더 좋겠지만 요새 공연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라도 많이 많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런 컨텐츠들을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인지 그냥 그런 걸 소소하게 찍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는 2차 백신을 잘 맞고 왔습니다. 이제 10시 반에 우리 팬분들이랑 카메오 콜을 하는 그거여가지고 지금 살짝 화장을 좀 하고 예쁜 모습으로 이거 상처도 좀 가리고 하려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에스쁘아 이번 신상인 것 같더라고요. 프로테일러 비글로 스틱 파운데이션을 요새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커버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아서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간단하게 펴발라주고. 요새 화장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가끔은 화장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진짜 한동안 화장할 일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화장하면 기분 전환도 좀 살짝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나스 컨실러. 이거 진짜 커버력 대박이에요. 이렇게 가려주시고. 이거 진짜 좋아요. 완전 뽀송뽀송 쓴대요. 화장할 때마다 이걸로 하는데 많이 써서 여기 이름이 없어졌어요. 눈썹. 이거 힌스 브로우 쉐이퍼로 결을 살려줄 거예요. 다른 거는 이 솔이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이건 짧아서 더 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고정력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브로우 쉐이퍼로 먼저 잡아주면 눈썹 그리기가 더 쉽더라고요. 앞머리 결을 살려줬어. 남은 걸로 반대쪽도. 브로우 아이라인 할 때는 뒤에부터 하는 게 좋아요. 앞에부터 하게 되면 너무 진하게 돼서 짱구 눈썹 되더라고요. 그리고 양 조절 진짜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 그다음에 펜슬, 이것도 힌스. 머리색 바꿀 때마다 하나씩 사니까 거의 전 색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끝에만 길게. 초스피드 메이크업이에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눈화장은 이거. 투페이스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완전 좋은. 그냥 베이스만 깔아줄 거예요. 라이너도 그냥 섀도우로.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색깔도 완전 이쁘고. 그리고 방금 썼던 거에 베이스 이렇게 섞어서
메이크업 포에버 피오니 색상을 앞머리에 이렇게 살짝 밝혀줄게요. 밑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고 지벨은 위에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로 살짝만 해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셀프 속눈썹 펌을 했는데 살짝 그 모양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마스카라 이렇게 대충 해주고 블러쉬를 마지막으로 해주면 끝이 납니다. 이거는 롬앤 블루베리 칩. 이거 제가 직접 산 건데 너무너무 좋아요. 쿨톤이신 분들한테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립. 제가 진짜 요새 엄청 빠진 립이 있습니다. 헤라. 이거 진짜 립밤처럼 바르기도 쉽고 색깔도 너무너무 이뻐요. 이거는 에티켓 컬러입니다. 완료. 와, 딱 5분 남았네요. 아! 비퍼! 까먹지 말고 지금 비퍼를 하나 하자. 여러분, 저 2차 백신 무사히 잘 맞았고 진짜 맞기 전에는 엄청 엄청 긴장되다가 막상 맞으러 들어가면 긴장감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30초 전에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왜 긴장했나 싶긴 한데 또 다시 먹고 나서 15분 기다릴 때 긴장돼. 혹시 그 시간 안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15분 기다리는 것도 무사히 잘 끝났고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1차 때도 8만 안 맞고 아직까지는 뭐 맞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상이 없겠지만 오늘 하루 잘 쉬고 할 일 하면서 잘 챙겨보고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날씨 좋으니까 일단 저녁에 산책이라도 나가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아자아자. 저번 주에는 제가 깜빡하고 9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더 열심히 하려 합니다. 30분이다. 오늘은 5분의 팬분들과 영상통화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카메오 콜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빠라밤밤. 됐다. 하이. 깜짝아. 깜짝 놀랐어. I wanted to surprise you. It's for you. Thank you. I did that whole cover. So I had to like 20 minutes. Wow. It's okay. Yes. Wow, well, something. Te amo. Picture. Yay. Picture time. Thank you so much. Bye bye. 저랑 카메오 콜 하려고 말라피센트인가? 그 캐릭터를 분장해서 오셨어. 대박. 진짜 멋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지하 안경 바꿨네요. Change glasses? Glasses. 네, 네. 아, Happy October. Yay. Thank you, Gio. Have a nice d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나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난 거 있죠? 진짜 떨려가지고 어떻게 머리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대박이야. 끝났다 시간. Oh no. 아, 카메오 콜을 예약할 때 시간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해외 팬분들도 들어와야 되고 또 한국 팬분들도 들어와야 하니까 이게 참 맞추기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카메오 콜을 거의 차 안에서 많이 하거든요. 뭔가 나만의 공간 같고 되게 조용하고 바로바로 화장하고 킬 수 있고 그래가지고 차에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가을가을한 느낌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일 한 거 아직 우리 팬분들한테 자랑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랑할 거예요. 저 내일 했어요. 가장 먼저 땡카드에게 보여주기. 이쁘게 잘 됐대요. 칭찬받았어요. 우리 팬분들이 항상 이렇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밝은 모습 자주 봐서 즐거워요. 이런 거.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는 이제 브이라이브를 하려고 화장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비퍼랑 유니버스로 일단 몇 시에 할 건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브이라이브 한다고 했잖아요. 한 20-30분 뒤에 브이라이브 키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우리 팬분이 10월에도 잘 부탁한대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립밤부터 먼저 발라주고.
좀 웃기죠? 제가 사실 지금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아요. 2차가 확실히 세긴 센 것 같아요. 근데 막 뭐 못 움직일 정도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평소보다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정도? 오늘은 윤곽을 좀 잡아야겠어. 먼저 눈썹을 쉐이퍼로. 빈 부분을 요렇게. 오늘은 핑크색 이런 핫핑크를 입었으니까 누드 컬러 밑에도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이거랑 이거 섞어서 약간 펄이 자글자글 들어있네요. 끝쪽에 조금 더 음영 있어 보이게, 눈매가 길어 보이게 좀 면적을 요렇게 하고 밑에도 살짝 대삼각존이랑 라이너랑 그 스케치 점점 변신이 되고 있어. 태뚱. 그러고 펄! 펄은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이걸로 해줄게요. 전 이거 너무 좋아요. 되게 자연스럽고 애교살이 되게 통통해 보여. 그 다음에 눈동자 바로 위에도 이렇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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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까 라이너 스케치 한 걸로 한 번 더 라이너 위에 해줘서 자연스럽게 됐당. 블루베리 칩 이거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울리겠다. 콧등에도 살짝 마스카라를 해볼까. 어제랑 똑같이 지베르니로. 브라운을 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아, 이번 속눈썹 펌 잘 되긴 했는데 몇 개가 휘었어. 됐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립. 제가 항상 바르는 고놈으로 발라야겠어요. 저 헤라 거 이거 너무 좋아서 4개 구매했거든요. 에티켓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 이것만 발라도 예뻐. 안쪽에 케미스트리 색상을 발라줄게요. 약간 퍼플빛 나는? 끝! 오! 23분 만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른 브이라이브 하도록 할게요. 회사에 보통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 주말이어서 일단 말씀 드려놨으니까 켜도 되겠죠? 안되겠다. 해야겠다. 나 시간이 없어. 오지 않을까 있지만 안녕. 하이 여러분. 뭐해요? How are you? I'm good. 저는 오늘도 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이렇게 상처만 조금 가리고 해보려고요. 잘 안 가려지네.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꾸 건드려버려요. 제가 주말 동안 백신 때문에 살짝 몸이 안 좋았었어요. 몸살 기운이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열이 나진 않았지만 막 식은땀도 살짝 나고 눈알이 아파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팬분들이 또 걱정해주시고 약 먹으라고 우리 히든카드 말 듣고 타이렌을 먹었더니 정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 번 더 먹고 잤더니 그 다음날은 싹 나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퍼 두 개 정도 했고 오늘은 8시에 카메오 콜을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유니버스에 올릴 사진을, 셀카를 하나 찍어서 우리 팬분들한테 보내줘야겠어요. 힘내라고. 아닌 것 같아. 아, 이쁘죠? 아닌 것 같아. 좀 필터를 써볼까? 한 4장 정도 찍었거든요. 이게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요? 이게 괜찮나요? 이게 괜찮나요? 4개 다 보낼까? 그냥? 4개 다 보내야겠다. 이렇게 메시지까지. 힘내라고. 바로바로 온다. 아, 이거 메시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우리들끼리만 아는 건데. 아주 잘했대요, 저. 칭찬받았다. 행복한 폭탄이래요. 아침에 제가 아침밥을 뭘 먹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팬분들이 말해주신 메뉴를 먹지 않고 그냥 계란 두 개만 먹었어요. 콩나물국밥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계란 두 알 먹었어. 제가 또 계란 먹었다고 하니까 완전식품 계란짱이래.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근데 또 스크램블 에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저는 결국 아침에 계란 두 알을 먹고 지금 회사에 왔어요. 저 지금 미니제이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재밌게 찍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콘텐츠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급하게 킬 때는 좀 쌩얼로 그냥 간단하게 베이스를 바르고 립 바르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화장도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도 찍어봤어요. 여러분들과 공연할 수 있는 그날까지는 정말 이걸로 열심히 소통을 해서 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안전한 상태로 우리 공연도 할 수 있고 같이 뭔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시간도 많이 많이 들고 할 테니까 저 보러 많이 놀러 와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컨텐츠, 다음 영상으로 더 재밌게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제가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